전남 담양군이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해서 제1차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 담양군은 지난 11일 지역 교육기관과 아동센터 등 인구 정책 분야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구 감소 시책을 논의하고 지방 소멸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병로 담양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.